떠도는 영혼들이 모두 공격적이진 않아요. 어쩔 땐 그냥 TV를 고쳐주고 싶어 한답니다. 죽음이 두렵다고요? 제발 난 안 돼. 난 죽기 너무 젊단 말이야. 진정해요 마이크. 그리고 불을 켜봐요. 그냥 존이었네요. 화병을 깨서 바닥을 청소 중이었대요.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? 오늘 죽진 않는다고요. 멜라니가 친구와 함께 영상통화를 겁니다. 얼른 리, 전화 받아. 세상에 이런 일이... 머리가 두 개야? 외계인이야 뭐야? 릭 안녕? 내 친구 기억하지? 휴, 착시현상이었어요. 머리 두 개, 몸도 두 개가 맞네요. 선생님 도와주세요. 기분이 다운되고 슬퍼요. 그리고 우울함도 좀 느껴져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디 보자. 이런 경우엔 의학이 도움이 많이 못 돼요. 하지만 기분을 금세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죠. 트름트름 와우 채널이에요. 일주일에 두 번씩 시청하세요. 선생님, 제가 정말 딱 찾던 채널이에요. 트름트름 와우 채널에 구독하셔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보세요.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답니다. 가끔은 집에서 운동하는 게 무서워질 수도 있죠. 스트레칭할 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괴상한 생물체가 내 여친을 잡아먹었어. 자기? 어디 가는 거야? 안 돼 마이크! 그거 입군 절대 못 나간다고. 내가 입을 옷을 좀 정해줄게. 이거 입어봐. 이 스웨터랑 그리고 이 자켓. 이거는 아니다. 어때? 마이크! 너 머리 어딨어? 아, 엄청 꺾이네. 숨이 안 쉬어지는데? 아, 멜라니, 너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스웨터야, 바보야. TV가 저절로 켜졌다고요? 어딨어? 이리 나와! 네 모습을 보이라고!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. 그냥 리모컨 위에 앉은 거라고요. 저 이상한 사람 뭐지? 왜 날 따라오는 거야?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속도를 내는데?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. 나도 속도를 내서 따돌려야겠다. 혹시 모르니까 스피드를 내보자. 뭐야? 무슨 일이야? 누가 따라오나 봐. 달리자. 진정하세요.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었네요. 그냥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거였대요. 멜라니, 서프라이즈! 어머, 인형이네? 귀엽다. 고마워, 마이키. 근데 인형이 뭔가 수상해요. 절 쳐다보는 시선이 마음에 안 들어요. 너의 영혼을 먹을 거야. 휴, 제 상상이겠죠? 인형은 말을 못하니까요. 하지만 마이크는 정반대예요. 인형과 사진도 찍네요. 그리고는 제자리에 두지 않았어요. 뭐야? 인형이 혼자 움직인 거야? 어떻게 저기로 갔지? 앞으로 잘 살펴봐야겠어. 멜라니가 잠들었네요. 인형이 혼자 심심한 것 같은데? 여기! 둘이 같이 자면 좋잖아.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. 인형이잖아! 사탄의 인형 같으니 영혼을 훔칠 수 없어. 이제 이별할 시간이야. 뭐지? 우리 인형이네?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? 창문으로 잘못해서 떨어졌나? 얼른 집에 같이 가자. 어떻게 다시 온 거야?
저게 뭐야? 어? 대왕거미? 잠깐, 내가 헛것을 본 거였구나. 내 카라 뒤에 이건 뭐지? 어후, 그 타란툴라 거미가 기어왔나봐. 당장 옷에서 나가. 어후, 너무 징그러워. 뭐야, 어? 내 귀걸이였네. 징그러운 다리도 없고. 휴. 마이크가 계속 이상한 게 보인대요. 전등마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. 이번엔 전등 유령을 꼭 잡아야겠어. 멜라니, 제발 스위치 앞에서 춤 좀 안 추면 안 돼? 너의 댄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. Stop it. 엄청 늦었는데. 마이크, 왜 안 자는 거야? 얼른 자. 마이크? 어? 너가 여기 있으면 저기 앉아 있는 건 누구야? 저기 분명 누군가가 있잖아. 얼른 가봐. 싫어, 너가 가. 빨리 슈퍼히어로 도와주세요. 쉿, 들키면 안 된다고. 슈퍼마이크가 공격에 나섭니다. 성공! 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구. 그래, 슈퍼마이크 아주 멋진데? 근데 그냥 옷이 쌓여있는 거였어. 누가 집에 왔어요? 누구세요? 세상에, 내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. 이럴 수가. 페니와이즈가 여길 어떻게 왔지? 난 죽었어. 친구야, 문 열어. 나야 신디. 서프라이즈. 생일 축하해. 휴, 살인마 광대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야.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? 누구지? 악의 무리들로부터 집을 지켜야겠어. 기다려, 악당들아. 슈퍼마이크가 나가신다. 꼼짝 마라. 링의 그 귀신이잖아. 아, 네. 죄송합니다. 화장실 쓰셔도 좋아요. 저는 여긴 다시 안 올게요. 하지만 그냥 멜라니가 샤워 끝난 뒤에 머리를 말리는 거였어요.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, 마이크. 마이크가 셀카를 찍을 거래요. 셀피 스틱을 사용합니다. 오, 너무 잘생겼는데? 가까이서 한번 봐야겠다. 세상에, 마이크, 너 지금 칼에 찔린 거야? 제대로 보세요, 멜라니. 그냥 셀피 스틱이잖아요. 마이크는 건강히 잘 있답니다. 뭐야, 이게 무슨 일이야? 내 남자친구가 악마 숭배자라니. 초를 켜놓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상한 의식을 해요. 그리고 저 불쌍한 동물로 뭐 하는 거야? 잠깐, 아니네. 그냥 로맨틱한 거였어요. 자기야, 사랑해. 어머, 고마워. 마이크, 나도 여기 앉아서 한 판만 할게. 고마워, 자기. 멜라니, 너 다리가 왜 그래? 다리가 네 개야? 언제부터? 늘 너가 마녀일 거라고 생각했었어. 릭, 안녕. 아, 이제 설명이 됐네.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강아지 누구야? 어떻게 이렇게 천사같이 예뻐? 착해라. 앉아. 기다려. 나 금방 돌아올게. 거울에 방금 뭐였지? 아, 내 강아지인가? 또 그러네? 진짜 뭐였어? 난 아니라고.
멍멍아, 우리 빨리 탈출하자. 당장. 저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어떤 부분이 가장 소름 끼쳤는지 댓글에 알려주세요. 여러분,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채널 우후에 무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.